예. 감사합니다. 간시션.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我们的 remnant 是谁呢?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가 렘넌트입니다. 是基督的永远的门徒.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上周牧师在二部礼拜的时候讲过这样的话.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我们教会是怎样的教会啊? 우리 교회의 방향이자 색깔이기도 합니다. 也可以说是我们教会的方向与色彩.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唯独做福音运动的教会.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진짜 전도를 배우고 선교를 배우고. 전 세계의 전도자来到我们的教会看了之后真的学到传道宣教.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就是为了让世界福音化得以成就，我们教会要做这些事情.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은 오직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다. 那么我们教会的第二个方向是唯独做 remnant 运动的.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인데 렘넌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我们是做 remnant 运动的教会，那么该怎样来变这个 remnant 呢？ 진짜 실력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首先要成为这个有实力的 remnant. 그리고 복음 가진 렘넌트로. 然后是拥有福音的 remnant. 그래야 렘넌트도 살고 렘넌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那么 remnant 自己活过来，见过 remnant 一切的人都会活过来。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의 우리 렘넌트는 어떤 현장이냐? 但是问题是什么？现在我们的 remnant 他们身处怎样的情况呢？ 세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他们过着三种生活。 그걸 가르켜서 삼중생활이라죠. 我们也称为三重生活。 첫 번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第一个是怎样的生活呢？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就是活在家庭当中. 가정에서 부모 눈치 봅니다. 就是在家庭里头看父母的脸色. 부모를 잘 속이죠. 就是好好的来欺骗父母. 원래 받는 용돈 외에 또 속여서 더 용돈을 받죠. 本来该拿这么多零花钱，再去撒点小谎，再多拿一点.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또 줍니다. 父母假装不知道，再给他一点. 어쨌든 이 부모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总之看父母的脸色来过生活. 또 학교 생활합니다. 然后过学校的生活. 학교에서는 교사 눈치 봐야 되고 친구 눈치를 봐야 돼요. 在学校得看老师的眼色，看同学朋友的眼色. 그리고 또 교회 오게 되죠. 然后来教会了. 교회 오면 교육자 눈치도 보게 되고 또 교사 눈치를 보게 됩니다. 来教会之后也得看教牧人员的脸色，看这个教师的眼色.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我们的 remnant 现在处在怎样的现实之中呢? 한마디로 눈치 보는 생활하고 있어요. 一句话就是看着别人的脸色来过生活.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하고 싶으냐? 那么我们的 remnant 想做什么呢? 지금 스마트폰에 아마 다 빠져 있습니다. 大概他们都陷在这个智能手机之中.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요. 他们拿着智能手机来打游戏. 부모하고 대화는 잘 안 해도 친구들끼리 카톡이나 뭐 대화도 하고요. 不太和父母聊天，也是拿着这个手机跟朋友聊天. 셀카. 或者自拍. 뭐 기다란 봉을 가지고 다녀요. 拿着那个自拍棒. 나 그 봉이 뭔 봉이냐 했더니 셀카 봉이래요. 我说这是什么棒啊？说自拍棒. 그래, 셀카 그 뭡니까 이미지, 예, 자기 메이킹을 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얼짱 각도가 딱 있답니다. 然后拿着这个自拍棒拍好照片，还有特定的角度，再做美图秀秀，让自己来变得更好看。 지금 우리 렘넌트도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我们的 remnant 现在深陷其中. 왜 그러느냐? 지금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为何呢? 因为社会文化如此. 좀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심각한 거냐? 그 별로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上头这个严重吗？并不严重，有更严重的。 아무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没有任何的目标，没有什么想做的，没有任何的想法. 정말 심각합니다. 真的是很严重.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화를 해 보면 너 뭐 하고 싶냐 모르겠는데요. 问他跟他聊天说你以后想做什么啊我不知道. 너 앞으로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없습니다. 你今后有什么目标，有什么意向吗？哦，没有. 아무 생각이 없어요. 没有任何的想法. 너 뭐 때문에 사냐? 그냥 삽니다. 你为了什么而活？我就是这么活着的. 아, 이 참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真的是很严重啊.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렘넌트가 있습니다. 但是很感谢的，我们还有这样的 remnant. 아, 목사님 저는 훈련 받고 싶습니다. 아, 牧师，我真的想受训. 영적 스미스로
세움받기 위해서 영성 훈련 받고 싶습니다. 我真的想成为这个属灵的顶峰，被神使用，我要受训。 제가 앞으로 중직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 받고 싶습니다. 我今后要成为种植者，我要准备我的器皿，所以我想受训。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有百分之几啊？ 1%면 감사한 일입니다. 如果是有1%的话，真的很感谢。 정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真的有这样的人。 근데 소수입니다. 但是是非常少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在这种情况之下，我们该做什么呢？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今天本文当中出来的话语。 오늘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一下第一节。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해라? 강하라. 在基督耶稣的恩典上刚强起来。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약해요. 우리 렘넌트现在他们在现实当中非常的软弱。 서울대 출신입니다. 是出生于首尔大学。 렘넌트 서울대 갔어요. 렘넌트他去了首尔大学。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不知道该多么感谢。 한국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是我们国家最棒的大学。 그리고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去了最棒的公司。 삼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去了三星公司。 근데 못 이겨내는 겁니다. 但是不能够胜过. 그 삼성의 그 큰 회사에서 그 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在这个三星大公司里头，在那个大的潮流当中、浪花当中，不能够上去. 1년 다니다 그만뒀버려요. 他就上了一年的班之后就辞职了. 너무 힘들어서. 太辛苦了. 그럼 말하냐? 대학원 준비해야겠다. 说干什么呢? 再继续读研究生. 그 외국에 지금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然后现在去国外读书了. 정말 강해야 되거든요. 我们真的得刚强起来。 우리 중년 위치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를 만나고 일을 쉽게 보면 렘넌트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我们身处要职的那些长老们，他们有的时候见 remnant，拜托他们一些事情之后，说我们的 remnant太软弱了。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因此，我们教会是要做 remnant 运动的教会。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렘넌트로 만들어야 된다. 我们要让我们的 remnant 成为在耶稣基督的恩典上刚强起来的 remnant。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 힘입니다. 因此最重要的是这个属灵的力量。 이 영적 힘이 있으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能够拥有这个属灵的力量，就能够胜过撒旦。 이 흑암의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란 말이죠. 就是能够倒塌这些黑暗势力的力量。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并且是胜过世上的力量。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并且是能够胜过自身局限的力量。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人本身就有这个局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没有人能够超越。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但是神的圣灵做工的话，能够超越那个局限。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힘 중에 힘은 뭐냐? 영적 힘을 가져야 돼요. 因此我们 remnant 一定要拥有力量之中的力量，属灵的力量。 두 번째 힘이 필요합니다. 那么我们需要第二个力量。 그게 정신력입니다. 这就是精神上的力量。 정신적인 힘입니다. 就是精神上的力量。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이기고요. 这样才能够胜过自身。 현실을 이기고. 能够胜过现实。 그리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并且有力量能够重新挑战。 왜 무너집니까? 새롭게 도전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为什么倒塌下来？因为不能够重新挑战，所以倒塌下来。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되죠. 一句话就是需要集中力。 이 정신적인 힘이 있다면 지금 세상에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现在世上不断的在强调这个就是集中力。 이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他们都想不到第一点。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세상 방법은요? 那么世上的方法是怎么来适用的呢？应用的。 귀신의 힘을. 他们靠着鬼的力量。 도움을 받습니다. 他们靠鬼的力量得帮助。 이게 3단째 하는. 목표입니다. 这就是三团体的目标.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我们得靠着神所赐的力量.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我们得跟市场征战.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这与撒旦的征战. 이 두 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我们的 렘넌트 一定要具备这两点. 그래야 이 육신적인 체력도 필요합니다. 并且我们还需要这个肉体的力量体力.
여러분 공부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各位你学习 力量才能学习. 체력이 참 중요하죠. 体力非常的重要. 중요한 일 만나면 2박 3일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你得有这个体力. 有的时候遇到重要的事情, 你三天两夜不睡觉得做完事. 그래야 전쟁 일어나도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那样发生战争的话, 你也能够存活下来. 이런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你得有这样基本的体力才能过基本的生活.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各位你生一次病看看.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你想做什么都做不了. 아프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如果你生病的话你会有很多的想法. 그러면서 많은 핑계거리들이 생각난다. 然后你会编造很多的借口. 그러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못합니다. 你想做什么也是做不到. 이게 딸리니까 이 힘으로 가야 되거든요. 因为你有这个被束缚嘛你得到上帝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如果说你不行的话你哪怕有第二个力量 이게 되어야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적인 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你有这个强大的意志力精神力集中力的话才能够作用于你的这个肉体之上让你有力量起来. 정신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힘. 但是比精神力更重要的是属灵的力量.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정신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你得到属灵的力量的话才有精神上的力量. 우리 모든 몸 세포까지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这是进到我们一切的身体里头细胞当中的. 그러니 육신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那样会出来肉体的力量.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미수 목사님이 이사 오셨어요. 上周我们有个张牧师搬家过来了. 조양 아파트 이사 온 거예요. 他去了这个朝阳公寓. 집이 4층이라. 他说他家在四楼. 조양 아파트 여러분 아시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大家都知道那个朝阳公寓楼它没有电梯的. 제가 맨 먼저 차에 내려서 올라갔습니다. 我是最先下车之后然后上他家去. 뒤따라오던 우리 배웅민 목사, 이동희 목사, 우리 최종사, 뭐 김종사, 뭐 각 한 다섯 여섯 명은 저보다 뒤에 올라갔습니다. 后面就是跟着我们的白牧师李东新牧师还有几位传道士大概五六个人他们都在后头比我走得更快. 도착은 제일 늦게 누가 도착할게요? 那么谁最后才到的呢? 당연히 제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当然是我了. 저는 두 번 쉬다가 올라왔습니다. 然后我就是上了两次. 2층 중간에서 한 번 쉬고. 我从一楼到这个中间的时候停了一次. 3층 중간에서 한 번 또 쉬고. 然后三楼中间的时候再休息一次. 드디어 4층에 올라갔습니다. 终于上了四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然后一切的人都在门口接待着我等候我. 무슨 힘이 없어요? 有没有什么力量吗? 육신적인. 没有这个体力. 근데 올라가면서 뭐 했냐 저는? 但是我一边上楼一边怎么样呢? 중간에 두 번 쉬었잖아요. 我休息了两次中途. 그때 저는 왜 그랬습니다. 这个时候我为了第二个祷告了. 하나님이 힘 달라고. 神啊, 求你给我力量. 그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因此得到属灵的力量. 오늘 여기 집에는 주의 종의 집입니다. 今天这个家里头有主的仆人. 그러니 하나님이 힘이 달라고. 아, 神要给我属灵的力量. 그래야 내가 정신적으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那样我精神上才能活过来. 그래야 내가 4층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那样我才能够到四楼去. 4층 올라가려고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신적인 힘. 各位看看只不过爬了个四楼有了这样属灵力量精神力量肉体的力量. 그게 바로 저입니다. 这就是我.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因此活下来了. Remnant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Remnant是存留下来的. 두 번째는 이 강한 렘넌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我们要让我们的 remnant 变得刚强起来，并且我们的 remnant 身上一定要有这样的祝福.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要交托那忠心的人.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二节里头出来这句话.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말을. 说二节里头怎样讲？听见我所教训的. 누구에게 들으세요? 从谁那儿听到的呢? 바울에게. 从保罗那儿. 디모데가. 디모太. 그 디모데가 뭘 받겠습니까? 那提摩太他听到了什么改变了什么呢?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这保罗将什么传给了提摩太?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다 전달했을 거예요. 保罗将自己心中那份中心都传给了提摩太.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죠. 保罗他教导不是这样随便教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진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保罗将自己所有一切领悟的将这样的部分都传给了自己属灵的儿子提摩太. 본인 가지고 있는 중심을 就是他自己的中心.
어찌보면은사명천명소명을다전하라大概是把天命、章命和使命都传给他了。그러면서디모데는바울의모든인생모든삶을다봤습니다并且提摩太他见了保罗一切的人生和生活。오늘의말씀과기도와전도속에서하나님어떻게역사하셨는지디모데는바울의그모든모습을삶을다봤습니다保罗这个提摩太通过保罗看到了今天的话语今天的祷告今天的传道当中神是怎样做工的그뿐만아니라인생을어떻게마감하는지조차도봤습니다并且他看到人生应该怎样来结束바울의죽음까지도봤습니다他见证了保罗的死우리렘넌트들이이걸봐야됩니다我们的 remnant 的看这个이게복받은렘넌트들입니다这个是蒙受祝福的 remnant 우리그러니까유목사님의가슴에있는중심우리가받아야되는거예요因此刘牧师心中的中心我们得领受한시대를이끌어가는전도자의그가슴속에있는그중심을우리가간직해야됩니다这个带领一个时代传道者的中心我们得放在我们的心里面그분의인생을 사는그발걸음마다하나님어떻게역사하셨던지우리가파야되는거예요他的人生当中每个脚步神是怎样带领的我们得看그러면서그의죽음까지도우리가파야되는거죠我们得见证他的人生最后的时间충성된사람들이있다并且有忠心的人이충성된사람들은하나님이준비하신것입니다这些忠心忠诚的人是神所准备的이충성된사람은영원한동력자입니다他们都是永远的同工이충성된사람은변함이없습니다这些忠心忠诚的人没有变化변하지않습니다他们不会改变이변하지않는영원한동력자들이바로충성된사람들입니다永远不会改变的同工就是忠诚的人이런사람들을하나님이이미다준비해놨다우리인생의길에준비다해놨다는거죠在我们人生的路上神都已经准备好了这些人그래야목적은뭐냐또다른사람들을이게우리의목적입니다那我们的目标目的是什么又是能教导别人的人이게세계복음화의방법입니다这是世界福音化的方法이게재생산하는방법입니다这是再生产的方法그리고주님이재림하시는날까지이복음운동이지속될수있는방법입니다这也是直到主再临的那天为止福音运动得以持续的方法그래서사도바울은디모데에게충성된사람에게부탁하라因此使徒保罗对提摩太说要交托那忠心能教导别人的人뭘부탁해야되느냐拜托什么呢내가너에게전달한내중심을我向你传达的我的中心내가슴을我的心내인생을我的人生그전달한것을이충성된사람에게전달해줘라并且传递给那忠心能教导别人的人그러면반드시또다른사람들이일어나게된다那么其他的人又会兴起来제자훈련입니다这是门徒的训练运动그래서우리렘넌트들은반드시세가지비밀을가지고있습니다因此我们的 remnant 一定要带着三个奥秘3절에서6절까지말씀입니다就三到六节的话语첫번째는뭐냐그리스도예수의좋은군사다第一点是什么呢基督耶稣的精兵군사로책임지는사람누구지요精兵他那个谁来负责呢군사는먹는거걱정안해도됩니다这些当兵的不用担心吃什么군인은입는거걱정안해도됩니다军人不用担心穿什么다지급이됩니다这是他们的职业나라에서다지급을합니다国家是都会支援给他们的그러니그리스도의좋은군사라는것은그리스도가책임진다는거죠说是基督耶稣的精兵那是基督他来负责여러분은그리스도의군사입니다各位你们是基督的精兵그리고여러분은경계하는자입니다并且你们是比武的人경계하는사람은법대로경계하지않으면승리도결국은탈락하는거죠如果你比赛的时候不按照规矩来的话你即便得胜了也是会像丧失资格그래서우리는법즉하나님의말씀을따라가는겁니다因此我们按照规矩就是按照神的话语来走여수아가하나님의말씀을따라갔습니다约书亚他跟着神的话语而走了모세가이스라엘민족에게하나님말씀하신것을전달해주었습니다摩西他向着以色列百姓传达了神所说的话바울은디모데에게디모데후서3장16절에이말씀이얼마나중요한지전달해주었습니다保罗也向提摩太传达了这个神的话语多么重要就是提摩太故书3章16节이말씀은죽은말씀이아니라살아있는말씀입니다这话语不是死的话语而是活泼有功效的말씀따라가도록跟着话语也是그러면서
수고하는농부를또이야기합니다并且说是什么劳力的农夫농부가혹시는받는것제일먼저받는것이농부他是理当先得粮食对不对당연한일이지요这是理所当然的근데이농부의특징을한번보십시오那么农夫他们有什么特征呢우리이교수장로님의직업이뭐예요我们这个长老李长老他的职业是什么呢농사짓는겁니다啊他是种田的고기농사물고기농사啊他是这个办的鱼塘鱼场가두리양식을하고계시죠就是养殖这个海鲜지금몸은여기와계시지만마음어디가계시있겠습니까虽然他现在人在这里但是他的心在哪里呢물고기밥을줘야되는데아我的那些鱼儿得长得好一点당연한일입니다这是理所当然的농부의마음은어디있냐农夫的心在哪里呢항상밭에있습니다常常在他的那块田地里头그게당연한일이지这是理所当然的그래야그것을살릴거아닙니까那样的话才能活过来여러분우리렘넌트의마음이어디있어야될까요各位我们的 remnant 你们的心应该在什么地方呢학업에있는것이당연한일你们应该在学业上그문제되는학업에없는것이문제가되는거지你的学业上应该没有问题왜없느냐为什么呢관심이없는거예요因为你没有关心这个다른곳에관심이많아你的兴趣在其他的地方그러니학업에재미를못느끼게된거죠因此你觉得学习没什么意思그렇다면학업에재미를느낄수있도록하나님이우리렘넌트에게주신뭔가 있죠神有什么赐给我们 remnant 让你们能够感到学习很有意思달란트가있을거란말이죠有这样的才能그달란트를개발할수있도록우리교육자들이항상렘넌트들에게마음을줘야됩니다为了让 remnant 能够开发他们的才能我们的教务人员应该心常系 remnant 나중에결론때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우리중자들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等一下结论的时候我也会讲我们的种植者们也应如此항상여러분은산업의마음에둬야되죠你们心应该常系你们的事业또중장인만큼교회도마음에둬야됩니다并且也得心系教会그리고여러분은부산지역의영적사령관입니다你们是这个釜山地区的属灵司令官그러니그곳에마음에둬야되죠你们的心得放在那里여러분은그리스도의군사로경계하는자로수고하는농부의비밀을가진제자들이다你们是拥有这个精兵的奥秘拥有这个军中当兵的场上比武的劳力的农夫的奥秘결론적으로7절입니다并且结论是什么第七节주께서너에게범사에총명을주시리라说凡事主必给你聪明지혜입니다是智慧한마디말로그릇준비지요简单来讲就是准备器皿뭘준비해야되느냐该准备什么呢항상새롭게시작하는준비를해야됩니다得好好准备常常能够做新的开始혹지금늦다라고생각하면늦습니다如果说现在也觉得晚了那就真晚了시작이반이지요说良好的开端是成功的지금시작은반이라도갔습니다现在你哪怕开始的话也是走了一半了늦다생각하면늦습니다안합니다你觉得你已经晚的话你就不做那就更晚了지금이라도시작하십시오哪怕是现在也是做吧지금이라도빨리시작하면됩니다哪怕是现在也是开始吧많은사람들이말을하고후회를합니다很多人讲了话之后会后悔행동을옮기고후회를합니다他们做了某些行动之后会后悔말하기전에행동옮기전에먼저생각을먼저합니다因此讲话做事之前要三思而后行막말하지마시고생각을먼저하고이제말과행동을不要随便讲而是三思而后行후회하는일은참고하시고두번다시후회하지않도록并且你曾经后悔过的那些作为参考不要再后悔第二次혹시가정이무너졌습니까或许你的家庭倒塌了吗새롭게시작해重新开始吧왜무너졌는지为何倒塌的왜틈이이렇게생기는지为何给撒旦留了空子우리렘넌트가지금세상에빠졌습니까我们的 remnant 现在惧怕世上吗반드시이유가있거든요分明有这个理由이유가없는것은없습니다没有理由的人生문제는뭐냐우리어른들이문제입니다问题是什么我们这些成年人어른들의눈에맞춰서렘넌트를바라보니까렘넌트부족한게너무너무많은거예요因为我们大人总是按照自己的视线来看 remnant 总是觉得他们不足반드시 remnant 에게는장점이있습니다 remnant 身上一定有长处그리고약점이있습니다有这个缺点장점은찾아서더욱더더잘할수있도록발판을만들어줘야됩니다
得找到他这个长处优点，然后得让他更加的发展，给他们做踏板。근데장점이많습니까약점이많습니까各位，你的是长处多呢，还是弱短处多呢？이거는요그냥있어도보입니다短处你随便待着也是能看到。그런데이렘넌트가지고있는장점은자세히봐야보입니다但是 Remnant 身上优点得仔细看才能看到。우리 Remnant 을놓고기도를하고있어야그게보인단말이에요我们为着 Remnant 祷告的时候才能够看到。근데이 Remnant 가실수하는건요그냥봐도그냥실수하면딱보입니다如果说 Remnant 失误的话，仅是看一下也知道他做错了。장점은살리고약점은보강만하면된다优点我们要让它发扬光大，然后缺点我们要弥补它。그래서우리부모님들이눈높이를렘넌트에맞추시기바랍니다因此愿望我们的父母把这个视线调低一点对着我们的 remnant 우리교사선생님들이렘넌트에맞추시기바랍니다愿望我们的教师也是对着 remnant 그리고렘넌트향해서하나님이뭘주셨는지뭘주셨는가자세히봐야됩니다得好好看向着 remnant 神已经准备了什么우리 remnant 에가지고있는장점이뭘까我们 remnant 身上的优点是什么이거살려야되거든요我们得救活这个그게하나님의계획입니다这是神的计划우리 remnant 한명한명살리는그비밀속에있는그답이바로이것입니다能够救活我们 remnant 的这个奥秘就在当中그리고우리 remnant 의배경입니다并且我们的 remnant 身上的背景우리 remnant 들은어쨌든살아남아야죠我们 remnant 总之得要活下来어떻게살아났느냐该怎么样活过来呢어떤어려운환경과역경속에서도살아남아야됩니다无论身处怎样的困境逆境当中都得活下来그래서 remnant 아닙니까因此才称为 remnant 우리 remnant 들을제자화시켜야됩니다我们得让 remnant 门徒化그리스도의제자로让他们成为这个基督的门徒어떤환경과역경을이길수낼수있도록无论让怎样的环境都能让他们胜过정말그리스도의강한군사로真的作为基督的精兵이거완전히살아야됩니다其实得完全来施工제자화시키자让他们门徒化그리고우리 remnant 어떻게만들어야되냐那么该怎么样来帮助我们的 remnant 呢전문성갖도록让他们具备专门性전문화시키자让他们有这个专门化지난주에제가중국에우리노예가있어서중국에갔다왔습니다上一周我去了那个中国地方有这个老会중국에서중요한우리장로님을한번두분을만났는데그장로님의부탁입니다我见了两位重要的长老然后他拜托我他们拜托我목사님그교회에중국에서간학생들이있지요说牧师教会有这个去中国的学生吧예 remnant 들이있습니다对有这个 remnant 중국에서한국에유학온다는것은아무나올수없습니다说从中国来到韩国留学不是谁都可以过来的본인이실력이돼야되고是本人得有这样的实力그다음에보낼수있는뒤에배경이돼야된다并且得有一定背景能够送他去留学렘넌트한명만봐도귀중한데그뒤에어마어마하는거예요说只是看一位 remnant 也是很贵重在这个后头也是很惊人的그한명을살리면나중에가문전체의복음의영향이간다는거예요如果这一个人活过来的话那么整个家门都有这样重要的影响목사님중국에와서강의안하셔도됩니다牧师您不用来中国讲课그렘넌트한명만살리면중국복음안됩니다这个 remnant 只要他一个人活过来就能够做中国福音化。와있는 remnant 살려내자就是我们来做这个 remnant 施工。그게사도행전2장9절11절그축복입니다就是使徒行传里头的这个祝福。열다섯나라에서온나간애들就是十五个国家过来的人。그속에는하나님이준비하신사람들입니다在这个当中有神准备的人。하나님이준비하신제자들입니다有神所准备的门徒。우리지체같은이사람들우리 remnant 를잘키우면요중국뽑아가는데너무쉽습니다像我们就是来好好养育我们的中国 remnant 让他们做中国福音그 remnant 들을그냥보내지말고전문화시키자不要随便派送我们的 remnant 而是让他们有这个专门化그래서우리교육자들과교사들이우리부모님들이눈을뜨고봐야되는거예요因此我们的教师教务人员我们的父母得睁大眼睛来看뭘봐야됩니까看什么呢하나님이우리 remnant 에게주신달란트를봐야되는거예요得发现神赐给我们 remnant 的这个才能그달란트를100% 200% 300%의전문성을가질수있도록키워줘야되는거예요我们得养育他们让这个才能能够发挥100% 200% 300%的程度전문화시키냐못시키냐에따라서정말요세계를살리느냐못살리느냐입니다你能不能让它变成专门化就决定了它能否做世界化김우중회장이이런글을적었죠
我以前读过一个金会长所写的文章，세상은넓고할일은너무너무많다，说世界很辽阔，要做的事情太多。불신자가본겁니다，就不信者也这样讲，정말세상은넓고요너무너무할일이많습니다，说世上真的太辽阔，要做的事太多。우리 Remnant 가요좀빨리보고많이보시기바랍니다，因为我们 Remnant 真的好好多看多做。너무이영도동삼동만보지말고，不要只看我们这个引导东三洞地区。여러분무대를전세계화시켜라，让你们全世界成为你们的舞台吧。그러면서오늘우리일부때주신말씀，然后今天我们一部所赐的信息，하나님이우리와영원토록함께계신다，因为神永远与我们同在，복음합니다，就是福音化，개나되기도합니다，就是成为个人化。우리렘넌트는이렇게제자화시키고전문화시키고세계화시키고개인화시켜서복음화시켜서세상을향해도전하는살리는렘넌트로파송해야된다。如果说我们的 remnant 能够让他们这样的专门化、世界化、福音化、个人化的话，真的能够通过他们救活世界。오늘도제아들한테그이야기를했습니다。今天我也跟我儿子这样讲。아들아이게필요하다。孩子，你需要这个。너는강한사람이되야된다。你要成为刚强的人。그강함은하나님주신강합니다。这个刚强是神所赐的刚强。하나님주신그힘이없으면안된다。如果没有神所赐的力量的话，不行。너와같이운동하고너와싸우는그수많은선수들은정신력가지고싸운다。很多选手跟你一起生活，跟你一起征战，他们都是靠着精神力。체력으로단련해서싸운다。他们靠着这个体力来得胜。이두개는당연히너가가지고있을것이다。你理所当然得具备这两点。그사람들은능가하는것이바로이영적힘입니다。但是能够掌控他们就是属灵的力量。뭐유모선님께인사드리러갔어요。然后去跟柳牧师打招呼。목사님가자마자주성앉아봐라，牧师就他一过来就让他坐下。내가주영이한테도이야기했는데，我也跟这个朴仲勇讲过你。기억나냐물어봤어요，说你记得吗？유목사님하신말씀기억나냐물어봤어요，说你还记得柳牧师讲过的话吗？기억난다는거예요，他说我记得。이게힘이있어야된다，就是得有这个力量。이거없으면못이기는입니다，没有这个力量的话就胜不过。이거있어야반드시살아남을수있습니다，有这个的话一定能够活下来。우리 remnant 들은진짜강한 remnant 로만들어야돼요，我们的 remnant 真的得让他们成为强大的 remnant， 어떤환경속에서이겨낼수있는 remnant 로만들어야돼요，得让他们成为无论在怎样的环境当中都能够得胜的 remnant。 혹지금잘못된길을가고있더라도기다려야됩니다，即便他们现在在走上歧路也是要等候他们，그건잘못된길이아닙니다，那个不是歧途，잘못된길을가고있는것을경험하는거죠。他们现在走向歧途也只是一种经验。앞으로세상을정복하려면세상을알아야될거아닙니까？他们要征服世界的话，得知道世界。세상을지금탐방하고있다생각하십시오。现在世上有这样那样的。안그러면여러분마음이불안해서안됩니다。不然的话，各位心里面总是有不安。우리큰딸이인터넷게임에빠져있어요。我大女儿她很喜欢这个网络游戏。얼마나싸운지모릅니다。不知道吵了多少。저엄마가화가나가지고그컴퓨터있잖아요그쭉잘라버린거예요，他妈妈很生气就把电脑那个线都剪断了，잘라버리니까할거없죠，然后剪断了之后没什么可做的，저엄마핸드폰가져와가지고또열심히합니다，然后拿着手机过来又拼命的打游戏，핸드폰요금200만원300만원나왔어요，然后手机的费用出来两三百万韩元的程度，이걸어떻게합니까，该怎么样好啊，안되겠다너함량가라，啊，不行，你去这个 remnant 指导者学校吧。함량 remnant 지도자학교보내버렸어，就是让他去了这个 remnant 指导者学校。거기서4년동안잘견디고있다가또뛰쳐나왔어，然后他在那里好好过了三年回来了，못견디고뛰쳐나왔어，是因为忍受不了出来了。그리고2년동안죽자사자집에서또인터넷게임하는거야，然后在这个家里头又是玩电脑游戏，또지랄또싸우는거야또자르고，然后我妻子呢又跟他吵又把他线剪了，컴퓨터또버려버리고，然后他又扔了，저는사다주고，然后我又重新给他买，사달라하니까또사다주고，然后因为不买又不行嘛，집사람자고막싸웁니다，然后妻子又跟我吵架，왜사다주냐고，为什么给他买了呀，괜찮다，我说没关系，그래야세상을알거아니까，那样的话他能够知道世界，우리는너무너무조급해요，我们的非常的着急，그런데지금많이바뀌었습니다，但是他现在改变了好多，저는대화도잘못했어요，其实我也没什么跟他好对话的，안합니다，也没有什么话可以谈，벽을쌓았습니다，而且就是这样面壁思过，지금은벽이없습니다，现在以前有那个障碍现在没有了，
现在我们可以好好的对话。카톡도주고받습니다。我们还互相发这个。요즘은대마왕이라고안합니다。好，现在也是做什么大魔王啊什么的。아빠라고합니다。啊，他说啊，爸爸。대화가되면요점점점바뀌어요。如果说你们真的能够好好对话的话，就会改变。여러분조금만기다려주십시오。各位，你们稍微等候一下。렘넌트가다른길을가더라도여러분조금만기다려주십시오。哪怕 remnant 走在其他路上，你们也是稍微等候一下。진짜하나님을믿으면하나님께맡기고조금만기도하면서기다려주십시오。你们真的相信神的话，交托给神，你们稍微等候来祷告看看吧。반드시되는날이올겁니다。他有一天必定会回来的。눈물이자라면요망하는법이없습니다。说如果是流泪的母亲的儿女，没有办，没有不会灭亡。여러분포기할지라도하나님은포기안하십니다。即便各位是放弃的话，神也不会放弃。그래서우리렘넌트들을진짜강한렘넌트로만들어야됩니다。因此，真的要让我们的 remnant 成为刚强的 remnant。우리렘넌트들은일단만남에축복받은렘넌트들이다。我们的 remnant 首先是拥有见面祝福的 remnant。우리렘넌트에게진짜전문화시켜서세상에당당히파송하자。我们真的让我们的 remnant 具备专门化，堂堂正正派送到世上去。세상을살리는세계를정복하는 remnant 로파송하자。派送他们真的为救活世上、征服世界的 remnant。우리자녀들을그리스도로제자로삼아야됩니다。我们真的得让我们的儿女成为基督的门徒。만약에못삼는게그게온통한일입니다。这个是一切。땅을치고통과할일입니다。我们没有为其他事情要。우리의자녀렘넌트들을그리스도의제자로삼읍시다。我们真的让我们的儿女们成为基督的门徒吧。오늘제가한말을다잊어버리고우리의자녀들을그리스도의제자로삼읍시다。今天忘掉我所说的其他的话，让我们的儿女真的成为基督的门徒吧。그거한가지만가슴에담고。只是将这一个刻在心胸里。그한가지만놓고기도하시고。只是拿着这一个来祷告吧。평생에최고의응답이여러분것이되기를바랍니다。愿我一辈子最高的应允成为各位的。이것이바로우리의사명입니다。这就是我们的使命。이것이바로우리의소명입니다。这就是我们的召命。이것이바로우리의천명입니다。这就是我们的天命。천명사명소명가진그래서천명무패천명필승할수밖에없는우리귀한이마누엘믿음의식구들이되기를주의로축원합니다。因为我们拥有这个天命、召命、使命，因此才说天命不败，天命必胜。因此，各位是拥有这样天命的重要的我们以马内利的圣徒。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神啊，感谢您。우리 remnant 들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神啊，让我们的 remnant 真的成为永远的基督的门徒吧。이것이우리의사명이요소명이요천명임을발견케하심을감사드립니다。感谢您让我们发现这是我们的召命使命是我们的天命。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